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7개가 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뎁스가 1.5mm 뎁스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기둥이.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해서 보면 약간 미드더미스 위쪽, 약간 어퍼 파필러리 앤 미드더미스 쪽에 이런 코아귤레이션 컬럼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투패스 프로시저를 했다고 봤을 때 약 25% 이상의 커버리지 레이트를 갖고 있다. 이거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죠. 보시면은 1.5mm 뎁스에 공격을 하고, 이건 핫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원기둥이라고 말해야겠죠. 네, 원기둥은 의 온도가 중앙값, 중앙에서의 온도가 6초에 70도씨 정도 올라가서 디제너레이션을 시킨다. 그래서 콜라겐이나 젤라스틴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여기 지금 요 온도가 이제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간다. 이라고. 그 슬림더리칼하게 이렇게 원기둥처럼 되어 있는, 약간 세로로 엘롱게이션 되어 있는 그런 원기둥이 7 × 4mm 정도 되니까, 이것들이 7개가 한꺼번에 쭉 떨어지는 싱크로나이즈드에서 코아귤레이션 전을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멀 프로파일이나 콜라겐 디네추에이션을 3.6줄을 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죠. 자꾸 이제 이런 식의 정보들이 우리 의사선생님들한테 자꾸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온도를 재거나 열화상 카메라랄지 이런 것들로 온도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거를 잴 수는 있어요. 잴 수도 있고, 탐침을 꼽아가지고, 프로브를 꼽아가지고 잴 수는 있는데, 너무 얇은 층, 뭐 1.5mm 층, 이런 되게 어렵죠. 뭐 한 3mm만 돼도 잴 수 있는데요. 1.5mm 층에 바늘을 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요,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보는데, 1초 프리쿨링 주고 4초 동안 초음파가 나가고, 이제 보통 1초 후에 포스트쿨링을 준다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서멀 프로파일이 어떤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요 길이가, 요 쏴지는 마이크로 트랜스듀서의 길이가 이제 약 4m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돼 있고, 1mm 정도. 그래서 해보시면 7개의 펄스가 나가니까 높이가 1.55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7개 펄스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요. 그걸 곱해가지고 맥시멈 콜라겐 디네추레이션 62%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7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쭉.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두 번 그 50% 오버랩을 해가지고 퍼펜디큘러 패스로 이렇게 두 번 패스를 했을 때 대략 계산해보면 16% 정도의 커버리지 레이트를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게 이제 7 × 3mm 그렇게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술하는데 한 30에서 45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핸드피스가 생겼는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이크로 트랜스듀서가 이렇게 7개가 있고요. 템퍼레처 센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정확히 재고 있고요. 그 온도의 컷업 템퍼레처가 15도입니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기계가 발사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있고요. 그곳은 이제 수냉식으로 요 냉각이 되고 있어서, 여기 보면 워터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서 증류수가 이렇게 흐르죠. 흐르면서 요 각각의 트랜스듀서를 전부 다 쿨링을 하는데, 뒤쪽에서 쿨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서머 일렉트릭 쿨러라고 되어 있는 TEC라고 되어 있는 요, 이제, 그, 판티어, 형태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물이 이제 차가워지면서, 그 온도는 마이너스 10도를 유지를 하면, 앞에 쪽 온도가 15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5도를 가지고, 우리가, 피부에 쿨링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이 TEC가 얼음 같은 거,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그, 성에가 낀다고 그러죠. 그런 거 못 만들도록,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온도도, 컨트롤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멀 프로파일을 미드 쪽에서 한번 우리가 재봤죠. 미드 레인지 3.4에서 4줄 정도를 가지고 서멀 프로파일을 계산을 해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초 동안 나가고 1초 동안 쿨링되는 거, 이걸 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엘롱게이션 되어 있는 원기둥 형태의
그 코아귤레이션 디네추레이션 주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컷 그 서페이스로 해갖고 온도를 이렇게 쟀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직 검사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1.5mm 뎁스의 코아귤레이션 컬럼이 만들어지고, 컨택트 쿨러가 이렇게 있고, 15도 정도 컨택트 쿨러 되고 있고, 센싱하고 있고, 3D 쉐입의 슬린더릭한 엘롱게이티드 슬린더 코아귤레이션 주원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H&E 스테이닝 보면은 뭐 콜라겐 파이버들이 늘어난 거 10개월 후에 팔로우업하고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나테이저 스테이닝이라 해서 저도 이 스테이닝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블루는 콜라겐, 그리고 레드가 엘라스틱 파이버,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건데, 10개월 후에 봤더니 콜라겐과 엘라스틱 파이버들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유명한 메손 트라이콤 스테인이죠. 10개월 후에 파란색, 블루 스테인 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확인할 수 있다. 혹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코아귤레이션 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고기서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틱의 변성,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생성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아귤레이션 컬럼, 디네추레이션 컬럼 쪽 바깥쪽 주위가 콜라겐과 엘라스틱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알시언 블루 염색,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HA 그 하얄루로닉 애시드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 구독해주시는 우리 원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는 그 진핀에 하얄루로닉 애시드가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원래 있지만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소프웨이브를 하고 나면 굉장히 알샤블루 염색을 해보면 H의 양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미스의 테크니스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또 주음파를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운타임이 전혀 없다가 그런 의미로 선생님께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프하고 소프웨이브하고 이렇게 방식이 다른 거죠. 얘는 패러럴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컬럼도 그냥 쭉 7개가 쭉 생기죠. 이렇게 포커싱돼서 하는 것이 아닌데, 얇은 곳에 1.5mm 뎁스에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쿨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이프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1.5×3mm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1.5×3mm에 떨어지는 3D 1기둥의 그 에너지 디네추레이션 존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패스, 투패스 했을 때 당연히 커버리지 레이트가 다른데, 보통 16에서 한 28% 정도 보죠. 투패스를 하면. 저는 한 16% 정도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그럼 몇 샷을 쏠 거냐? 뭐 회사에서는 한 200샷을 권하는데, 저는 한 250샷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만약에 200샷을 쏜다면 대부분 눈 주위하고 입 주위에 집중해서 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샷만 쏘면 눈 주위, 입 주위만 쏜다. 250샷 정도 쏘면 이제 뭐 얼굴 전체를 쏘고, 300샷이 넘어서면 목까지 쏘는 걸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뭐 거기 상처가 오픈 운도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다 쏘면 안 되겠죠. 시스틱한 에크니 이런 거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거라서 같은 데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한 200샷 쏜다. 그런데 뭐 원패스 하냐, 세컨패스 하냐,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지만, 저는 200샷을 쏠 거면 눈 주위와 입 주위에 집중해서 쏴주고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에도 제가 이 소프웨이브 시술을 많이 하는데, 코에 소프웨이브 시술하면 코가 굉장히 이뻐지고 날렵해집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걸 한번 라이브로 혹은 학회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까지 쐈을 경우 보통 이제 한 300샷 정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목주름에 굉장히 좋죠. 목이 얇아져 있는 세로주름 정도. 잔주름, 세로주름이 굉장히 좋은 시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7×3mm 짜리 컬럼 7개가 있고, 전체적인 요
데미지 존은 이제 한 25mm, 2.5cm 정도 내에서 이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는 아직 이 큰 팁밖에 없는데 곧 이제 프리사이즈 팁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한 반이나 되려나요? 그 정도 되는 굉장히 조그만 팁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눈가 시술을 좀 정밀한 시술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슈프웨이브에 관해서 제가 언박싱하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아이는 초음파인데 하이파하고 달리 패럴랄하게 7개 샷이 동시에 싱크로나이즈에서 나왔고 강력한 쿨러가 장착되어 있고 센싱하고 있는 쿨러가 있어서 1.5mm 뎁스의 이 3D 실린더리컬 컬럼 데미지 존이 생기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고 다운타임이 없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써마지라치 울세라 같은 것으로 어떤 리프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혹은 그 전에라도 아니면 별개로 파인 잉클이랄지 피부 가장 바깥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예전도 아니죠. 최근에도 그렇지만 이제 녹는 실, 피디오 실 아주 조그만 실로 밖에 더미스에 막 실 넣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넣어가지고 뭐 콜라겐 유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 넣어도 1.5mm 뎁스에 실을 넣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니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런 EBD들은 아주 정확하게 1.5mm 뎁스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니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와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소프웨이브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EBD 중에서 아무튼 바깥쪽 EBD 치료에는 가장 멋진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박현준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에너지홀릭스 인지 구독자가 제 목표하는 양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1000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제 채널을 꾸준하게 구독해 주시는 게 제 목표인데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사이트가 많이 홍보된다고 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홀릭스의 김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